뭐라도 해야지. 어, 맞지. 지금 나는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하겠어? 일단 해야지. 어. 군대 자대배치 받아서 가기 전까지는 계획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군대 생활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계획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켰는데 어머 몇 미터에 딱 뜨는 거예요. 같은 부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랑 이제 걔랑 같은 소대가 아니고 다른 저기 소대였던 거예요. 둘 다 얼굴 올려놓고. 아 얼굴 안 서로 안 올리고. 근데 같은 이제 뜬 게 이제 어. 근데 약간 같은 미터에 뜨면 안녕하세요 보내볼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A B C D 소대가 있었어요. 저는 A B라면 걔는 D였던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어머 깜짝이야 뭐 뜨길래 깜짝 놀라서 저는 이제 항상 들어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신입이 계속 오니까 오잖아요 보통 하루에 뭐 하나씩 올 때 관심이 가지. 그러니까 계속 어떤 애가 군대 안 했어 그렇게 막 어?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 이래야 되나? 어 군대 안 했어 너무 졸신하게 요조승려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또 외롭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 핸드폰을 받으면 얼마나 얼마나 이제 그 부대 안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그 부대 안에 몇백 명이 있는데 설마 그 중에 하나는 없을까 싶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들어갔는데 거의 뭐 3월달, 4월달, 5월달이 지났는데 안 뜨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딱 뜨는 거야. 어머, 몇 미터? 드디어. 어머, 마침내. 그래갖고 제가 들어서 어머, 어? 안녕하세요. 딱 보냈죠. 어머, 그래. 딱 그 목소리로 하시는 거죠, 꼭? 아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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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티카처. 일티쿠는 떼시 강답이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약간 안녕하세요 이제 보냈죠. 근데 바로 답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 거야. 어? 그래갖고 옳다구나. 그래서 같은 부대 있는 거야. 자기는 D 소대라는 거야. 저는 이제 A 소대고. 그러냐면서 저는 A 소대 앞에서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혹시 언제 입대하셨냐고. 근데 자기는 오늘 들어왔다는 거야. 그다음 또 이제 맨날 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먼저 플러팅을 해가지고 만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우조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 우린 또 그 층에서만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는 근데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뭔가 짬 차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뭐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둘이 왜냐면 막 전우조. 맞아. 간신병사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무슨 간신병사? 제가요? 아까 중대장한테. 아니 그거는 훈련소 때 얘기고. 아 그런 거예요? 왜 이러서 정신 차렸어요 아가씨. 나는 누가 봐도 간신병사일 것 같아가지고. 집중하세요. 집중 레드써. 대위급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 그분은 누군지 이미 알았을 거다. 나는 아니야. 집중하세요. 일찍한 척 하시지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 정신 차렸어. 엑스큐즈 미스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끊지 마세요. 오디오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혼자 원래 전우조로 맞춰서 다녀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제 약간 나는 부대 안에서도 뭔가 약간 그 엘리트 병사였거든요. 엘리트였어요? 그냥 끼로. 그래갖고 뭔가 부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자 다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니까 잘 안 다녔는데 걔만큼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우리 만나자 이래가지고 뭐 어디 화장실 가자 이런 건 아니고 화장실을 초면에 그래서 만나갖고 그럼 자기는 이제 D 소대고 전 A 소대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D든 A든 뭐 whatever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저녁 이제 점호 전에 잠깐 이제 저희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개인 정비 시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1층에서 만나서 이제 구름 과자를 피규어 한 거예요. 처음으로. 얼굴도 모르고 사진 필요는 안 하고. 구름 과자를 이제 피규어 해서 이제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걔는 되게 왜소하고 여기 팔에 되게 문신 있고 약간 머리는 짧은데 뭔가 딱 봐도 뭔가 그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약간 홍대 스타일이라 그럴까? 오, 좋다.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스타일 싫어하거든요. 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 저는 싫어요. 약간 뭔가 개성비가 뿜뿜 넣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멸치 스타일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야, 멸치 스타일보다 너무 자기만의 개성이 확고한 사람 있잖아. 뭔가 패션으로나 뭔가 어떤 외적인 부분이 너무나 홍대 스타일 약간 이런 게 건 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제가 약간 또 제 개인적인 취향은 문신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타투 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가 제가 몸에 타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문신이 없는 깨끗한 바디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실 외적인 부분도 제가 좋아하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땐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만 하더라도 두 달에서 계속 마스크를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만날 때 마스크를 쓰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이 그 우리처럼 이렇게 그 넓다란 거 마스크 말고 이렇게 해서 된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쓰고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수줍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혹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나갖고 아 네 안녕하세요 구름가자 하나 할까요? 이러고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약간 뭔가 아니야. 아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과자를 펴 일단 구름과자를 피면서 몇 살이냐 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사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가 이제 구름과자를 피고 나서 모자라니까 하나를 이제 더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성향은 어떻게 되시냐 중요하죠. 성향은 어떻게 되시냐 잠시만요. 거기서도 이러시진 않았죠?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서 담배 한번 물고 얘기하신 거 아니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하다가 뭐 성향이 어떻게 되시냐면서 또 좋아하는 이상이 어떻게 되냐면서 막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나는 뭔가 그래도 내가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의 이상은 아니지만 물론 그 사람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였냐면 아 그래도 약간 가뭄에 단비처럼 나타나는 사람인데 삶이 뭐라도 해. 4개월을 기다렸잖아. 아이고. 쭉쭉 빨아들여야 된다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면서. 약간 뭐 약간 간단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부단해서 또 자세하고 상세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간단한 사랑 정도는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스타일이 아닌데 일단은 가문을 담배처럼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지면 또 언제 할지 모르잖아. 안 그렇겠어요? 뭐라도 해야지. 맞지. 지금 나는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떡하겠어요. 일단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냅다 깔아 일단 네. 어쨌든 뭐 그냥 뭐 뭔가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가 아직 샘솟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출을 못하고 분출을 못했으니까 이 사람과 뭔가 뜨거운 사랑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뭔가 사랑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걔를 만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름바다를 다 펴갈 때쯤이었어요. 두 개를 끝낼 때쯤 그 대를 끝낼 때쯤이었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뭐? 자기가 현부심 심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엮여서는 또 위험할 수 있는 희빈님은 안 받았어요 현부심? 아 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는 이제 현부심을 받아서 나갈 거라면서요. 어머 막 대가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 안 입고 나간다 그랬어? 나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쳤구나. 근데 이제 자기는 오늘 들어왔는데 내일 현부심을 받으러 사단으로 간다는 거지. 어머.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오늘 밤 안에 인연이랑 쇼부를 못 보면 나는 또 여기서 몇 날 며칠을 복숭아 가면서 굴러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날만큼 어떻게든 그녀를 꼬셔갖고 화장실 어머 간단한 사랑을 나눠야겠다 난 이 생각으로 이제 막 했는데 어머 걔는 또 자기는 나가서 하면 또 되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나 봐요. 걔 입장에서도 내가 칫솔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이제 현부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잘 있다가 내일 사다리를 가야 되면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대가리 지진 막 나고 그래서
내가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어. 내가 어떻게 만나도 행복하지.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하냐면서 내가 아주 부대를 와도 이딴 데로 왔냐면서 남들은 아주 밖에서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물고 빨고 난리가 났다는데 왜 나는 이모의 입꼬리냐면서 왜 나는 독수공방을 하면서 왜 이모의 입꼬리냐면서 나는 막 그래갖고 아 그래서 자기는 현부심에서 나가야 된다면서 그래갖고 아 그러냐면서 그래서 아 뭐 즐거웠다면서 그럼 저는 밖에 나가서 연락 드릴게 이랬더니 어머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이제 걔가 사단 가서 그걸 받았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들어가서 또 어플 켜본 거야. 근데 봤더니 걔가 한 50몇 킬로미터, 60몇 킬로미터 뜬 거야. 나갔구나. 나한테 희망 공부만 시키고 전설의 포켓몬 그런 거 하는 건가요? 희망 공부만 시키고 나를 아주 들어왔다 놨다 하더니 자기 혼자 나갔어 혼자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서 나를 아주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놓고서 자기 혼자서 일생을 즐기고 있다면서 그래갖고 아 막 머리가 아파갖고 걔 때문에 아 그래서 너무 피곤했잖아 진짜. 아니 그 사람 연락돼요 지금? 안 되죠. 나가고 나서 아예 연락도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그때 왜냐면 인스타를 알려달라는 카톡을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응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그 사람이? 나도 미친년이지. 그거 봐가지고 내가 아니, 마음에 안 드신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아니 근데 약간 이리 와서 마음에 안 들었다. 아 근데 왜냐면 생각이 또, 드시는 근데 약간 아니죠. 차단할 수도 있고 차단하고 다른 소대에 있으니까 마주치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나는 약간 뭔가 잠깐의 어떤 소스라도 남기고 싶은 생각에 요렇게라도 뭐가 있으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어머 냉큼 거절시하더라고요. 그런 단어밖에 또 처음 봤잖아. 아니 그 뒤로는 그럼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뒤에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그 뒤에 잠깐만 잘 끊으신다. 그 뒤에 하고 가요. 안 나가요. 투비 컨티뉴얼 있어야 하셨던 그 뒤에 물 좀 마시고 빼놓고 가야 돼.